구독, 좋아요,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스이스 진상도. 오늘은 라트비아의 투시옹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통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가만 있어봐. 라트비아가 어디 있는지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라트비아는 수도가 리가이고요. 18세기부터 러시아의 식민지였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했네요. 그러다가 1940년에 소련에 강제 병합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소련에서 독립을 한 거예요. 아, 발트 3국. 발트 3국의 전투식량은 이미 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완벽한 친러 나라고요. 우크라이나가 뚫려버리면 이쪽 유럽은 다 뚫리는 거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확장되는 느낌이에요. 리투아니아의 투시옹카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맛도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고기 통조림을 리뷰하는 거예요. 기대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츠 테이크 어 클로저 룩. 쇠고기 햄. 쇠고기 햄이 조각조각 있어요. 쇠고기 햄 95%. 역시 아질산 나트륨 들어가 있고요. 딱 봐도 돼지고기입니다. 이건 돼지고기가 51%예요. 돼지고기가 51%. 치킨 앤드 오일. 우리나라였으면 포장 혐오스럽다고 분명히 이거 안 팔릴 것 같아. 닭고기가 36%예요. 이거는 닭 노린내가 막 날 것 같은 포장지에서부터 그런 느낌이 팍팍 오고 있습니다. 족발음 시켜가지고 포장지 뜯었을 때 나는 냄새, 그거 딱 그 냄새예요. 나쁘지 않아요. 냄새 괜찮아. 스팸 같아요. 아, 이거 걱정됩니다. 오, 이게 뭐야? 아무 냄새가 안 나요. 진짜 추운 지역을 위한 통조림 같아요. 이야, 거짓말 아니고 맛있을 것 같아. 오, 비주얼 짱이네. 비주얼 짱. 이야,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 통조림 리뷰한 것 중에 역대급이네요. 와. 진상도 MRE 메뉴 1, 메뉴 2가 출시되었습니다. 메뉴 1은 미군 스타일이며 미군 전투식량에 사용되거나 미군 전쟁 역사와 관련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뉴 2는 프랑스군 스타일이며 프랑스 군용 오리지널 제품 두 가지 메뉴와 디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투식량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등산, 낚시, 캠핑 등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좋은 행동식, 간편식이 될 것입니다. 까백마트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각 메뉴당 200개씩 한정 판매입니다. 내용물은 수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진상도 MRE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투식량 간편식 리뷰는 진상도입니다. This is life. This is 진상도. 이거 하나씩 한번 먹어볼까요? 혈관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나쁘지 않은데? 이 덩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70%는 장조림 맛이고 한 30%는 그 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역하지도 않고 육포를 물에 불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그 맛입니다. 오, 라트비아 쇠고기 통조림 짱. 이게 뭐지? 오일 같아요. 찰콕인 줄 알았더니 갈아져 있어. 나쁘지 않아. 맛은 있어. 아, 이거 먹다 보니까 머릿고기 가른 것 같아. 맛도 괜찮지만 식감이 너무 그냥 이거 물컹물컹해요. 여기가 이거는 기분이 안 좋아서 못 먹었어. 다음 이제 닭고기예요. 아, 이거 어우, 생닭을 갈아서 넣은 것 같아요. 와, 이거는 그냥 못 먹겠습니다. 어우, 생으로 먹었고요. 이제 구워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상도 전투식량에 들어가 있던 성냥이요.
어우 잘못 넣었다. 이 상태에서만 이 상태에서 그래 좋습니다. 그래 좋아요. 김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창자 같아. 근데 이건 차갑게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녹아버리네, 녹아버려. 시원하네, 이거. 아유. 그 다음에는 닭고기를 한번 구워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닭고기. 야, 이건 뭐야? 찬 거로 먹을 때는 좀 그랬거든? 근데 끓여서 먹으니까 닭백숙이 돼. 삼계탕이야. 닫으면 꺼져요. 그렇지. 오, 좋아. 이렇게 하니까 꺼진다. 라트비아 쇠고기 통조림을 이용해서 불닭볶음을 볶아보겠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오우. 8분 정도 되니까 물이 끓네요. 8분. 야, 여기에 닭고기 국물을 좀 넣으면 맛있겠네. 물을 좀 버리고 고기를 넣겠습니다. 오. 유튜브 최초 라트비아와 한국의 콜라보레이션. 일단 매운향이 장난 아닙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는 먹어야죠, 고기는. 이게 고기가 구워지니까 굉장히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러면서 불닭볶음의 그 매콤한 맛이 들어오니까 입에서 살살 녹는데 매콤해. 그러니까 라트비아의 육즙과 한국의 매운맛이 제대로 만나서 환상적인 라면이 된 것 같습니다. 와. 잘 먹었다. 라트비아의 쇠고기 통조림 차가울 때는 쫀득쫀득해서 마치 족발 또는 육포를 불려놓은 듯한 뭐 그런 맛이었는데 삶으면 너무 야들야들해진다. 그때 우리의 불닭볶음면이 그냥 콱 들어가면 아주 금상첨화의 라트비아 불닭볶음 소고기 통조림이 됩니다. 와, 이 라트비아 사람들이 이 맛을 알아야 되는데. 아, 매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